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입니다. 제주와 일부 전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수요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강한 비바람이 전망돼 물놀이 가기 전 해상정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해 중부는 수요일 모든 해수욕장에서 매우 나쁨이 나타나겠습니다. 비바람이 문제인데요. 바람이 초속 13m 안팎으로 불고 순간적으로는 초속 20m 내외로 강하게 불기도 하겠습니다. 수요일 황해 중부로는 해수욕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황해 남부는 좋음에서 나쁨까지 삼색불이 다 들어오겠는데요. 남부 역시 바람이 세서 물놀이 하게 되더라도 바람에 튜브가 휩쓸릴 수 있습니다.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주 해협 보시면 바람과 물결은 가볍지만 비로 인해 보통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올 때 물놀이하면 체감 온도가 빠르게 떨어져 감기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죠. 대한해협은 모든 해수욕장에서 긍정적인 청신호가 들어오겠습니다. 물결은 얕게 일고 바람도 산들바람 정도로 불겠습니다. 동해 남부는 오후에 비가 약간 내리고 바람이 강해지면서 보통 지수를 보이겠습니다. 해수욕하더라도 오전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동해 중부는 오후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매우 나쁨이 나타나겠습니다. 남부보다 더 강한 바람에 많은 양의 비가 전망되는데요. 무리한 입수는 피해 주시죠. 제주 남부는 연안을 따라 폭염특보가 내려진 만큼 물놀이 찾는 분들 많겠습니다. 다행히 안정된 해황을 보이며 가까운 곳으로 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킨스쿠버 지수 보시면 대체로 무난한 보통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의 성산일출봉과 문섬, 구조라해수욕장에서 유속이 빠르겠고 동명항에서는 오후에 파고가 1m에 달한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서핑도 포인트 잘 잡으셔야겠습니다. 나쁨을 보이는 만리포 해수욕장에서는 물결이 1m 안팎으로 일겠고요. 좋음을 보이는 송정해수욕장에서는 파주기가 조금 아쉽지만 파양은 좋겠습니다.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였습니다.